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하이판 학생 마슈코바 카리나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자석의 이끌릿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에게 한국 문화는 사람으로 치면 팔방미인, 음식으로 치면 풍성한 뷔페, 선물로 치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매력을 가진 문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을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로 한국에서는 뭐든지 빨리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듣던 대로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모두 기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하면서도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금융위기 때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나라를 위해 팔아준 덕분에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밥을 5분 만에 먹고 또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재촉하는 등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친구들이 인사할 때마다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귀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것을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국은 지금처럼 식량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기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습관적으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인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은 친구에게 먼저 밥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할수 있지만 한국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 문화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